이제 정관 주민들은 면민에서 읍민이 됐습니다. 정관 읍승격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을 안수민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23일부로 정관 면민들은 정관 읍민이 됐습니다. 정관의 성장과 발전을 지켜본 주민들은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러시아에서 2009년도 왔어요. 그때 후문세 1단지에 집 얼마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큰 신도시가 됐어요. 정말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주민들이 많이 들어봐도 우리 자연부라가 모든 합의 잘 되면 정관면 체육대나 모든 행사에 아주 뜻있게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관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정관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주민은 감격스러움을 표함과 동시에 더 살기 좋은 정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점도 말합니다. 아니 저도 정관이 태박입니다. 내가 55년 살았는데 감개무량합니다. 7만 인구가 나라 5천, 3천 또 살았는데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7만 인구를 하면서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런 면이 필요한데 하여튼 교통 부분을 좀 우리 정부에서도 좀 지역의 일꾼도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우리 7만 인구의 정관 신도시 주민으로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하고 살기 좋은 정관 신도시가 거듭나기를 위해서 열심히 힘을 쓰겠습니다. 주민들은 한 마음으로 읍승격을 축하하며 정관의 새 출발을 함께했습니다. 헬로 TV 뉴스 안수민입니다.